저희가 그 생지 수입해는 생지 중에 그 AOP 크루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AOP라는 것은 유럽에서 인증한 버터라는 뜻입니다. AOP가. 그러니까 일반 버터에 비해서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AOP 버터 같은 경우는 저희 크루아상에 들어간 AOP 버터는 그 이즈니 버터입니다. 이즈니 발효 버터를 이용해서 크루아상을 만든 거라서 크루아상의 그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는 그냥 국내산 버터로만 만들어도 크루아상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테스트할 일이 있어 국내 버터 가지고 크루아상을 만들었는데 먹었는데요. 갑자기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버터인데? 100% 버터인데 왜 맛이 없을까 했는데요. 이미 그 발효 버터, 이즈니 발효 버터에 맛이 그동안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100% 버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버터가 맛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AOP 버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요 제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냉동이 되어 있고요. 얘는 발효가 완전히 된 겁니다. 2차 발효가 되어서 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동해서 굽기만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데니시 페이스트리 종류거든요. 이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발효까지 되어 있지만 실온에서 1시간 정도 해성을 하시고 구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 제품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예.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얘는 2차 발효가 된 거고요. 얘는 2차 발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동을 한 다음에 발효실에서 2차 발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쪽이 훨씬 편하겠죠. 예. 이런 제품을 RTB라고 얘기합니다. Ready to bake. 구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해동해서 그냥 굽기만 한다면 돼요. 그래서 RTB라고 얘는 발효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서 RTP입니다. Ready to proof. 예. 그래서 모양까지 다 성형이 되어 있으니까 발효를 해서 오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구우시면 되는데요. 오늘 지금 할 거 21페이지 흑임자 판타지아는 요 제품을 사용해도 되시고요. 요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75g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품을 쓰실 때는 한 개 반을 씁니다. 지금 이제 옆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가위로 하나를 절반을 자르고 예. 또 하나를 더 붙여서 틀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틀은 요런 틀을 사용했습니다. 요런 틀. 예. 그래서 하나 반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크루아상 RTP 저희가 국내에서 제조하는 요 크루아상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두 쪽을 넣으시면 됩니다. 두 개를. 대신 발효를 해셔야 되겠죠. 그죠? 예, 발효를 해서 하시면 되고 발효까지 다 끝나시면 얘는 이제 바로 구우시면 되는 거죠. 발효가 되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우실 때는 위에다가 실리콘 페이퍼 한 장 덮으시고 철판 올려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바로 이런 제품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이제 요거를 바닥 부분을 두 군데 정도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크림을 짜 놓도록 하겠습니다. 흑임자 크림을 짜 놓겠습니다. 흑임자 크림은요, 여러분들 레시피에 보시면 충전물 흑임자 크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만드는 법은 우선 앵커 휘핑크림에다가 분당하고 설탕, 그 다음에 바닐라 익스트랙, 바닐라 향, 그 다음에 고까지 넣고 일단 거품을 올리세요. 거품을 올리시고요. 거품이 어느 정도 올라오시면 마지막으로 흑임자 분말, 흑임자 페이스트, 그 다음에 키르시슐까지 같이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흑임자 크림, 지금 이제 이렇게 짤주머니에다 넣어놨거든요. 요 크림을
구멍 두 군데에다가 도합 40g 정도를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예. 40g 정도 짜주세요. 40g 정도 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건 좋구나. 지금 이제 위에 짜는 거는요. 이미 속에 들어가는 흑임자 크림은 짜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제 장식을 할 건데요. 장식해놓은 크림은 또 틀립니다. 그 밑에 토핑 1 해서 흑임자 프로스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핑은 또 보시겠습니다. 앵커 버터, 마스카포네, 앵커 크림. 이게 원래는 다 냉장 보관해야 되는 재료들이에요. 맞죠? 버터, 생크림, 그 다음에 마스카포네 치즈. 그렇지만 얘는 냉장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림이 분리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온에서 완전히 냉기가 다 없어질 만큼 실온에다 보관을 해둔 상태에서 섞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부 다 같이 다 잘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흑임자 분말, 바닐라 향, 그 다음에 소금까지 넣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스팅 크림, 이런 크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짜시는 거는 이런 게 이제 제과인들은 베이커리 기술자분들은 쉽게 짜시겠지만 카페에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어색해질 거예요. 이런 거 짜는 것도. 그래서 한번 이거는 몇 번 연습을 해서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별 모양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짜셔도 되고 뭐 그냥 원형으로 쭉쭉 짜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모양을 좀 냈는데 그렇게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위에 이제 장식은 깨강정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드실 분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요즘 시장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싸서 사가지고 이렇게 부셔서 자연스럽게 부셔서 위에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가 파우더만 살짝 예, 데코 슈가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흑임자 강정 만드는 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우선 물, 설탕, 꿀. 물, 설탕, 설탕 두 가지죠. 갈색 설탕하고 하얀 설탕 같이 들어가요. 꿀, 예, 소금까지 넣고 그냥 다 섞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버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이시는 거예요. 검정깨까지 넣고 예, 졸여주시면 예, 그 다음에 실리콘 페이퍼 위에다가 다 쏟아놓고 이제 졸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밀대를 가지고 이렇게 좀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가 될 때까지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잘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